정말 바로 추적이 되네요. 조금 무섭습니다. 이쯤 되면. 안녕하세요. 아무준수입니다. 내 아이디 하나가 유출되면 같은 아이디로 다른 수많은 사이트들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 광범위하게 트래킹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제가 한번 써봤는데 진짜 다 아이디만 같으면 추적이 되네요.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건 해킹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. 근데 리눅스 기반이라서 리눅스를 모르는 일반주가 사용하기에는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사용법은 안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칼리 리눅스를 실행하신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. 저는 파이어폭스를 사용합니다. 여기서 GitHub을 서칭을 해주시고 GitHub에서 셜록이라는 프로젝트를 검색을 해주세요. 이 셜록이라는 프로젝트는 리눅스 베이스라서 칼리 리눅스에서 실행을 하지만 아나콘다라는 파이썬 환경으로 윈도우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. 여기 유지 케이스랑 인스톨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말하는 거랑 여기 영상에서 말하는 거랑 싱크가 안 맞아요. 오디오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걸 모른 채 녹음을 다 끝냈더니 저렇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. 바보죠? 자주 이래요.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여기 sitemd라는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쭈르륵 사이트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. 거의 다 미국이나 유럽,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. 다행히 우리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. GitHub도 있네요.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은 있습니다. 그럼 다시 GitHub으로 돌아와서 파이썬 3 PIP 인스톨 셋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에러가 좀 많이 나요. 충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면 파이썬 버전 3.6을 실행할 때 리눅스랑 충돌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차라리 클라우드 쉘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간단히 셋업이 가능합니다. 클라우드 쉘을 눌러서 GitHub을 트러스트 하는지 컨펌 하신 다음에 커넥션 하고 있어요. 제가 좀 빨리 감기를 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. 커넥션이 다 끝나게 되면 여기에 명령어를 치게 되는데요. 여기 보면 SSH 터미널이 있죠. 노란 부분에 명령어를 치시면 되는데 다시 GitHub으로 돌아가셔서 이 밑에 파이썬 3PIP 셋업하는 명령어를 붙여두시면 되고요. 저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진행하는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셋업이 끝났습니다. 다음은 이제 실제로 검색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이렇게 명령어를 치신 다음에 저기 유저 아이디 부분 노란색 부분은 실제 유저 계정 아이디를 치시면 돼요. 제 임시 아이디로 한번 쳐보니까 자 이제 사이트들이 쭈루룩 나오고 있습니다. 검색이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여기 GitHub이 있네요. 눌러볼까요? 하나 누르니까 바로 제 계정으로 된 GitHub과 연결이 되네요. 정말 바로 추적이 되네요. 조금 무섭습니다. 이쯤 되면.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왜 모자이크 처리했냐고요? 부끄러워서요. 여기 보면 페이스북이 있네요. 여기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제 흑역사가, 제 과거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. 아이고 찾아낸 게 제 페이스북이 맞습니다. 정말 잘 찾네요. 여기도 부끄러워서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. 자 다음은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네이버 같은 사이트를 추가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. 캔 명령어로 이렇게 사이트 리스트를 아까처럼 한번 보고요. 여기에 꺽쇠가로 두 개를 붙인 사이트 MD 파일을 불러오게 되고 거기에 줄 시프트 엔터로 줄 바꿈을 하고 나서 원하는 사이트를 네이버 이렇게 저 위에 있는 포맷에 맞춰서 타이핑을 하게 되면 반영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게 되고 다시 리스트를 캔 명령어로 불러오게 되면 쭉 가장 밑에 네이버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이버.com이 추가가 됐죠. 그리고 다른 아이디로 한 번 더 검색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번 세 번째 아이디로 검색하는 거 여기 네이버 보이시죠? 근데 네이버 블로그로 자연스럽게 리디렉션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블로아진 블로그는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다가 방치했던 블로그가 맞습니다. 제대로 블로아지네요.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다른 사이트 계정까지 다 트래킹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. 혹시라도 아이디가 유출되더라도 아이디는 상관없지만 패스워드는 적어도 메이저한 구글, 페북, 네이버, 카카오 같은 사이트들은 조금씩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의 사기꾼들이 로그인해서 패스워드를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요.
근데 네가 저런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따라하면 어떡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대충 설명해서 못 따라할 겁니다.